나서 길을 나섰네. 현에 다미는 배로 건너 부산의 한글을 바라보면서 날이 새는 꽃을 기다렸었네. 부산의 부두에서 버스를 타고 해운대 바다 보았네. 이곳이 아버지의 고향이라니 생각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그리웠던 기분이 든다. 우리 말을 못하는 슬픔에 손짓 바르짓으라 얘기했지. 나는 이곳에 가고 싶다고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경상북도를 가리키었었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서 겨우 경주로 왔었지. 짐을 두에 메고 사람 받아서 또한 저와 헤맸었네. 가슴에는 아득한 노스타르지아. 파도 배가 고파서 뛰어 들어간 한글의 간판의 식당에서 나무들이 맛있게 먹고 있던 저도 하고 같은 걸 주의소라고 왠지 미안한 마음으로 살피어 보았네. 아버지의 배생군 전하라소 아직도 여기서는 못 떴네. 또다시 버스는 올랐다고 산을 몇 갠가 넘어섰을 때 드디어 정하에서 내렸었다. 하염없이 이어질 기나긴 길을 저기 저 멀리 산이 보이네. 아버지도 그 옛날 이 길을 걸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네. 이제 사왔냐고 내 고향이 부송 홀려 기뻐하며 반가이 맞아주는 기분이 나는 사랑스러운 대지에 바람이 불어 혼자서 걸어가는 정하의 길. 아리아리한 스리스리란 바람이요 아리랑 고개를 내